지금 지하철 안에서까지 지금도 지금 줄을 서 있다고 지금 계속 보고 올라오고 있는데. 자료집을 통해서 충분히 그 설명이 가능하니까 제 연단 뒤편으로 저희 스태프들 다 동원해 주십시오. 제 연단 뒤편 쪽으로 자리 이동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자리 이동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 이 자료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 자료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급하게 제작을 하느라고 이번 판에도 그 신문판에서 신문사의 협조로서 윤정기를 통해서 저희가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료가 가나 다 군별로 선발대학 현황에 지금 들어와 있고, 그두 번째가 영역별 반영 비율 표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인문계 가군, 나군, 다군별로 서울, 경기, 인천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국어, 영어 탐구 표준 점수와 100분위 구성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자연계 가나 다군이 지금 펼쳐져 있고, 그다음에 지방권에 가군, 나군, 다군, 그다음에 의대, 치대 이런 쪽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따가 한번 돌아가시면서 사실 이 자료는 변환 표준 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정을 시켜놓고서 이 배치표 상에서는 도저히 구현이 사실은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학의 어떤 그 높낮이 정도를 정확하게 위치 정도를 가늠하는 정도로 자료를 해주시고, 여러분 개인별로 이제 배치 참고하는 데이터는 조금 잠시 후에 여러분 핸드폰으로 저희가 서비스가 나갈 겁니다. 핸드폰으로 저희가 당초에 참가자에 한해서만 이 서비스를 드리려고 저희가 지금 입장할 때부터 이게 스크린을 했는데, 우선 지금 입장을 하시고 사전에 예약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바로 같이 슈팅 그 문자 서비스를 줄수 있도록 저희 스태프들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들어오실 때 지금 잼이 너무 많이 걸려서 다시 한번 이쪽 저희 게이트 쪽에서 제 연단 후미 쪽으로도 좀 안내를 좀 저희 스태프들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문자 서비스는 바로 모두에게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할 테니, 혹시 사전에 예약을 안 하신 분들은 혹시 들으시더라도 저희 종합원 홈페이지 가면은 사전 예약 코너가 있습니다. 혹시 예약을 안 하신 분들은 중간으로 예약을 하시게 되면은 받아보실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권 이쪽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예약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서비스를 드리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혹시 들어오실 때 하지 못하셨는 분들도 저희가 조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앞에서 조금 시간을 끌고 있는데, 저희 스태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게이트 앞에서 지금 잼이 걸려져 있는 분들은 제 연단 뒤편 쪽으로 좀 이동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스태프들 다시 한번 전원 좀 저희 연단 뒤편 쪽으로 좀 안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25분에서 30분 동안 정도의 수능 결과 이제 나온 데 해석 및 분석 드리고, 그다음에 수험생 정시 지원 경향 추적 결과 분석, 종로 학원 종로 학력 평가 연구소 하늘교육 3사가 지금까지 추적해 왔던 결과 분석에서 첫 번째가 정시 지원 어떻게 성향들이 나타났는지에 대한 점수대별 경향 추적을 발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정시 예측치 발표를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편차가 각 사별로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지도 한번 참고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정시 실제 예측치와 실제 합격 표본 추적 결과에 대한 어떤 그 편차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부분들도 정시 지원하기 전에 참고 자료를 할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명찬 소장께서 마찬가지로 한 25분에 30분 정도 동안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는 합격선에 대한 예측,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 성적대별로 대학 지원 고려상 집중 체크. 총락은 오종훈 의사께서도 마찬가지로 25일 30분 동안 전년 대비 올해 정시 지원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전망, 전략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고, 마지막 장문성 종로학력개발원 원장으로부터 점수대별 펑크학과에 대한 어떤 예측, 그리고 상향 지원 어디까지 좀 허용이 될 것 같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제로 한 25에서 30분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설명에는 전국에 동시 생중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아직까지 못 들어오셨거나 아니면 외부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인터넷 생중계를 조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 설명의 내용이 지금 인터넷 생중계로 지금 브리핑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 자료집 펼쳐보겠습니다. 자료집을 펼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인문계. 인문계 국어, 수학, 영어로 봤을 때 금년도 각 등급별 원점수 커트라인으로 봤을 때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평소 3등급, 4등급 대학생들이 금년도 시험에서 가장 어려워했습니다. 3등급 4등급 대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했고 난감했을 것이다 라는 게 각 등급별 원점수 커트라인으로 보면은 3등급이 무려 10점, 4등급대가 마이너스 15점 정도가 발생을 했고, 물론 1, 2등급도 어느 정도는 됐지만 어쨌든 인문계열로 봤을 때는 3, 4등급 대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던 것이라고 일단은 해석이 됩니다. 자연계는 1등급, 2등급 학생들도 상당수 어려워했었다, 자연계는. 그래서 1등급 학생들도 도저히 풀 수 없는 부분의 문제들도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게 인문계랑 다소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4등급, 5등급 대 학생들 자연계에서 굉장히 어려워했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5페이지. 자, 원점수는 이제 의미가 없죠. 원점수는 이만큼 낮아졌는데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되었으니까 표준점수는 올라가는 상향이 이제 벌어질 텐데,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1등급, 2등급 대 학생들은 오른쪽으로 가보면 표준점수 대가 이제 상승 쪽으로 나타나고 있죠. 인문계 상위권에 합격선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예측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연계는 1등급, 2등급 대가 유지 또는 해봤자 마이너스 1점 정도 되는 거니까 큰 틀의 변화가 없을 수 있다. 국어, 수학, 영어를 가지고서는 오히려 조금 하락 요인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연계는 점수가 전년에 비해서 국어, 수학, 영어로 봤을 때는 합격선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유지될 수 있을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페이지. 탐구 과목, 지금 다소 논란이 되기도 하고 얘기거리가 되고 있는데, 금년도 생활과 윤리가 전년에 비해서 1등급 커트라인이 5점씩 올라갔고 2등급도 5점이 올라갔죠. 생활과 윤리가 가장 많게 지금 올라갔고 쉽게 출제됐고, 한국지리, 법과정치, 생활과 윤리, 세계사, 세계지리, 한국사 모두 전년도보다 상승되었고, 동아시아사 경제 사회문화는 오히려 1등급 것이 전년도보다 좀 낮아졌다. 자, 그렇다면 오른쪽 평균 점수 보면은 1등급과 2등급의 표준 점수는 평균치로 보면은 높아진 걸로 나타나고 있죠. 높아진 걸로. 원점수로 보면은 높아진 걸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7페이지. 과학 탐구 영역은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 물리가 원점수가 높아진 걸로 나타나고 있고, 반대로 물리, 생명과학 1, 지구과학 2는 1등급 끝이 낮아진 걸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죠. 자, 그렇다면 8페이지. 표준점수는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쭉 살펴보면 10개 과목을 쭉 살펴보면 오른쪽에 평균치로 가보면 1등급, 2등급이 0.3, 0.1. 자, 이게 평균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전체적인 10개 과목 중에서 지원한 학생 수들이 다 숫자가 다르겠죠. 이걸 가중평균을 한번 내봤습니다. 가중평균을 내봤을 때 1등급, 2등급이 오히려 한 마이너스 0.3점, 마이너스 한 0.1점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아까 국어, 수학, 영어에서는 표준점수가 최고 한 6점 정도까지 올라가는 걸로 나타나고 있었죠, 1등급 때가. 근데 이게 감점은 한 마이너스 한 0.3, 0.1. 사탐이 좀 쉽게 출제되어서 표준점수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국수영에 올라가는 거를 지금 극히 미미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문계는 탐구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합격선이 높아진다라는 전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고, 9페이지 자연계. 자연계도 평균적인 의미로 놓고 보면은 각 과목 간의 점수가 어떤 경우는 마이너스 한 6점 차까지 발생할 수도 있을 정도, 두 과목 조합을 보면은 1등급 트라인에 한번 조합을 보면은 감점 요인이, 마이너스 요인이 많이 발생하는데 평균적으로 가중평균을 내본다 하더라도 8개 과목에 전반적인 이 과목의 어떤 그 지원자 분포 놓고 봤을 때 자연계 학생들의 대체적인 거는 탐구에서도 감점 요인이,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국수영과 가탐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자연계는 점수가 다소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탐구까지 봤을 때 그랬습니다. 자, 10페이지. 탐구 과목은 과목별 표준 점수가 있는데 변환 표준 점수 적용 대학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여기 열거된 대학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대학별로 변환 표준 점수로 됐을 때 내가 지금 현재 성적표 받아본 탐구 영역의 점수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체킹을 해봐야 됩니다. 자, 사회탐구 영역 중에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잠깐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사회탐구에서 생활과 윤리는 금년도에 전체 다 맞았다 하더라도 표준 점수는 64점이고 100분위 점수는 97밖에 못 받습니다. 98, 99, 100이 없습니다. 생활과 윤리는 그만큼 다 맞은 아이들의 동점자 분포가 많았기 때문에 이걸 100을 99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활과 윤리는 만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97인데 반대로 윤리와 사상은 100점을 맞으면 표준 점수는 67인데 100분위 점수는 99로 돼 있죠. 이거는 같은 100점을 맞고서도 100분위 점수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들을 과목 간에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11페이지 또 이제 과학 탐구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 원 같은 경우에는 100점을 맞으면 표준 점수 76점이고 100분위 점수를 왼쪽으로 가보면 100점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물리 2 같은 경우에는 100점을 맞게 되면은 표준 점수 63점인데 100분위 점수는 왼쪽으로 가보면은 94점밖에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정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아까 그 열거된 대학들의 기준 어떤 그 원칙, 룰에 따라서. 그러면 12페이지에 보정을 하게 되면은 서울대학교 방식, 고려대학교나 경희대학교나 비슷한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데 서울대학교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생활계열윤리가 아까 64점 97 100분위가 나왔죠. 12페이지 상단 테이블입니다 지금. 자, 그럼 생활계열윤리 같은 경우에는 64점짜리가 오른쪽으로 쭉 가게 되면 64.74점으로 0.74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은 67점의 표준 점수가 오른쪽으로 쭉 가게 되면 65.5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높아지는 데가 있고 낮아지는 데가 있고 약간의 희비가 엇갈려지는 거죠. 같은 100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그게 바로 12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조견표입니다. 여러분들 생활과 윤리가 몇 점 정도 맞으면은 이게 64점이 내 점수가 아니라 변환 표준 점수를 했을 때는 쭉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64점은 64.74, 63점은 63.27. 소수점에 바뀌어질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단위수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 정도까지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이만큼 변환 표준 점수를 좀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봐야 되지. 지금 여러분이 현재 나와 있는 그 성적표만 가지고서 단순 합산해서 아까 저희가 만들어졌던 배치 참고표를 기준으로 해서 아, 내 점수가 뭐 500 몇십 점이면은 여기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엇갈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편의를 드리기 위해서 이따가 핸드폰 서비스로서 여러분 학생에 맞는 것들을 볼 수 있게끔 해드릴 거고, 이따가 김영찬 소장께서 변환표준 저희 종로 E클래스에 들어와 보시면 그런 것들이 다 대학별로 한산을 자동으로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14페이지에 과학탐구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 물리원 같은 경우에는 72점을 지금 현재 내가 맞고 있지만은 서울대 방식으로 변환하면은 72점이 68.37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생명과학원은 76점이 무려 68.37점으로 훅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68.37로 계산을 해야 되지 76점으로 단순 합산을 해가지고서 500 몇십 점이다 이렇게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잘못된 계산 방식이 되는 겁니다. 15페이지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아까 표기해놨던 그 대학에 지원 학생들은 이런 룰에 의해서 미세하게 대학마다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 것들을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16페이지 동국대학교 방식으로 적용시켜보면 또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까 동국대학교 방식 16페이지 가보면 생활교육리 만점을 맞았다. 64점이었는데 65.14점으로 1.14점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서울대 방식으로 바꿔놨더니 64점짜리는 64.74점으로 0.74점만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학마다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여기서 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윤리와 사상도 동국대학교 방식으로 하면 67점이 표준 점수가 내 성적표에 받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걸 변환하면 66.95점으로 되게끔 돼 있는데 아까 서울대 방식으로 하면 65.45가 나왔을 겁니다. 이것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17페이지 나는 한번 생각해보고 18페이지 과학탐구 영역도 마찬가지로 동국대 방식으로 하면 물리원이 72점이 69.88로 떨어지게 돼 있는데 앞에 표지를 보면 물리원 72점짜리가 서울대 방식으로 하면 또 68.37, 서울대 방식은 고려대학교 경희대 방식과 유사한 방식을 지금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자 20페이지 과학탐구 영역에서 탐구 과목의 선택을 원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있고 원 and 투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있죠. 대체적으로 서울대학교 정도 지원한 학생들이 원 and 투를 받고 있는데 밑에 보면은 참고적으로 20페이지 밑에 수학능력시험에서 종로학원, 종로학평, 하늘교육에서 공동 추정을 해보면은 원 and 원 과목 을 선택한 학생들은 학원 생명과학원 선택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1&2를 선택한 학생들은 학원과 생명과학2를 선택한 학생의 비율이 제일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학원과 생명과학원 고유의 1, 1 플러스 1 했던 데든 보면 학원은 표준 점수가 67점이 나올 거고 생명과학원은 76점이 나올 겁니다. 아까 앞에 가보면 그런데 좀 머릿속에 기억만 합시다. 화학원이 67이 나오고 생명과학원이 76점이 나오는데 이 두 개 67점과 76점을 합산하면 143점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서울대학교 만약에 서울대학교 방식이 고려대 방식이랑 유사한 거니까 해보면은 143점이 135.37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근데 이걸 가지고서 같이 합산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학원과 생명과학2는 원래 보면은 표준점수가 67점, 65점 이렇게 나와서 132점이 나올 텐데 이거 서울대학교 방식으로 하면은 학원은 67점이 67 그대로 가고 생명과학2는 65점이 67점으로 변환돼서 합산 67-67 하면은 134점이 될 겁니다. 2점 정도 또 높아지게 됩니다. 잠깐 복잡한 얘기를 드렸는데, 자 그러면은 원 앤 투 선택한 학생이 불리하는 것 아니냐, 원 앤 원보다. 그래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끈의 어떤 이 트라이앵글로 비교를 해보면은 주목을 해야 될 게
최상위권 천등인의 졸업한 아이들이 1 and 2를 선택한 비율은 65.9%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상위권 학생 65.9% 천덩이네 정도 들어온 애들은 65.9%가 이미 1 and 2의 조합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럼 나머지 한 35% 된 아이들은 1 and 1을 선택을 했을 때 과연 1 and 2를 선택한 아이들보다 국어, 수학, 영어 점수가 월등히 더 좋게 나와야겠죠. 표준 점수로 변환 표준으로 시키면은 높았던 놈이 낮아지고 낮았던 놈이 좀 높아지고 거의 상세가 되게끔 돼 있고 원 투 포인트 정도로 좁혀져 나왔는데 실은 이 집단의 그룹핑이 거의 한 65%가 원 앤 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 앤 투 집단 내에서는 거의 희비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런데 더 압축을 해 보면은 수능에서 한 상위 100등 정도 이과에 들어온 아이들의 1 and 2 선택 비율은 73%나 됩니다. 정확하게 100명 중에서 73명 정도가 이미 1 and 2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27명 정도가 얘네들 이기기 위해서는 국수형 과목에서 훨씬 더 잘 보지 않았으면 사실 불가능한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런 미세한 변수들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1&1, 1&2에서 희비가 엇갈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1&2 조합이 지배적이다라는 거. 이 얘기는 굉장히 최상위권을 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도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물론 이제 서울대학교나 고려대학교 이렇게 봤을 때 1&1을 선택했으면서 국수형도 굉장히 잘 봤다 하면 뒤집혀질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1 and 2 조합에서 의대 정도를 갈 만한 아이들은 거의 한 73-4%는 이미 1 and 2 조합이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21페이지 넘어가고 22페이지 뭐 12년간 참고를 한번 보시고 그냥 인문계 국어 B형 1등급에서 2015-16만 단순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5 1등급 점수 차가 지난번 2대 설명했던 말씀을 드렸었죠. 9점 차이가 났었죠. 표준 점수 1등급 내에서 최고점과 최저점 9점 차이가 났던 것이 금년도 7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변별력이 좀 떨어진 거죠. 1등급 내에서는 2등급으로 가보면은 5점이 4점으로 3등급은 7.6점으로 그러니까 국어 는 인문계 국어비형은 전년에 비해서 변별력은 떨어졌으나 2014학년도랑 비교를 해보면은 어떻습니까? 높아진 거죠. 변별력은 전년에 비해서 떨어졌지만 기존의 수능 시험으로 놓고 봤을 때 인문계 국어비형은 어려운 시험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수학 A형 잘 보십시오. 1등급 2015-16 1등급 구간의 차이 점수 최고 표준 점수 1등급 안에서 최고 점수와 최저점 차이가 2점에서 3점으로 높아졌죠. 2등급은 2점에서 5점으로 두 배 뛰었죠. 3등급은 5점에서 11점 높아졌습니다. 수학 3등급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국어 2등급 최하위권도 뒤집어 엎을 정도의 뭔가 영향력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문과에서 수학 한 2-3등급에서 상위권 100분위에 속해 있으면서 잘 본 학생들은 한번 소신 지원 또는 다소 상향 지원도 한번 검토를 해볼 만하다라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같은 3등급 내에서도 점수 차이가 작년에는 5점 차이가 났던 것이 금년도는 11점 차이로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해당하는 구간 내에서 내가 지금 이 3등급 초반대인지 중반대인지 후반대인지를 보시면서 아 내가 지금 유리한 것인지 불리하신지 불리하면 어느 정도 불리한지 내가 지금 뭐 2등급 내에서 상위권에 가나 하위권에 가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인지를 등급대별로 한번 스크린해 보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영어 1등급이 2점에서 6점으로 벌어졌고 2등급이 4점에서 5점으로 벌어졌습니다. 아까 국어는 전년에 비해서 좀 떨어진 걸로 나왔고 수학은 많이 높아진 걸로 나왔고 그 다음에 높아진 게 영어가 높아진 걸로 나오죠. 그래서 금년도 인문계에서의 경쟁력은 수학이 1번, 2번은 영어다 이렇게 특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같은 등급 내에서 표준 점수, 점수 차가 훨씬 더 많이 벌어지고 있는 과목이 뭐뭐뭐 순이다라는 거 수학, 영어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합산을 해봤을 때 나온 거고 26페이지 자연계 국어 A형
1등급 3점에서 4점, 2등급 4점에서 4점, 3등급 5점에서 7점. 국어 A형, 국어 이과 변별력 전년도 비해서 높아졌다. 그리고 2014학년도와 비슷하다. 어쨌든 국어도 전년에 비해서 변별력은 높아졌다 볼 수 있고, 27페이지 수학 B형, 전년에 비해서는 1등급 구간은 3점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벌어졌습니다. 이과에서도 수학 B형 최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은 같은 1등급이라 하더라도 작년도는 0점 차이밖에 0점 점수 차이가 없었는데 금년도는 3점 차이까지 벌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이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등급 때는 의미가 없고 3등급도 더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번에 수학 B형은 최상위권에서는 변별력이 있고 2, 3등급 때에서는 거의 같은 동급의 어떤 그 점수가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영어 경쟁력이 있는 과목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금년도 이과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과목을 꼽으라고 한다면 영어 과목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세 과목 합산했을 때 조합들이고, 30페이지는 그냥 참고도 하지 마십시오. 변환 표준 점수가 더 중요한 거니까 넘어가고, 32페이지 자, 최상위권 때 점수가 최상위권 때 점수가 인문계 100분입니다. 왼쪽에 100분이 국수형 100분이 더하고 집에 가서 탐구 영역 두 과목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값이 왼쪽에 100분입니다. 그걸 놓고 보면은 재수생의 비율이 40%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들도 현역 고3 학생들은 좀 잘 참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재수생의 비율이 금년도에 한 22% 정도밖에 안 됐죠. 60만 명 중에서 한 13만 명인가요? 한 22% 정도로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거의 최상위권 때 구간 대에서는 한 인문계에서는 40% 정도가 좀 재수생들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면들도 일단 기억은 하십시오. 그 다음에 33페이지 넘어가고 34페이지는 자연계 100분위 점수 네 과목 합산했을 때 인문계랑 또 다른 양상이죠. 아까 한 40% 정도가 재수생이 차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절반이 재수생입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고3 학생들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36페이지 자,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내가 어디에 이제 압축을 한번 해볼 때 그럼 내 점수에 맞는 걸로 한번 해보는 조합입니다. 종로학원 종로학병 한울교육 3사 공동표본조사 및 데이터 추적 분석인데, 자, 성적대별 정시 지원 경향 추적 17만 8천 명의 992명에 해당하는 걸 돌려봤습니다. 인문계 100분위 점수 네 과목, 국어, 수학, 영어 100분위 점수 다 더하고 탐구 두 과목 더해서 나누기 위한 합산값이 왼쪽입니다. 이렇게 해서 100분위 390점 이상일 때 가군에서 선호하는 탑10, 나군에서 선호하는 탑10, 다군에서 선호하는 탑10, 밑에 380점대, 그 다음에 370점대, 37페이지는 360점, 350점, 340점, 38페이지 320점대, 310점대, 39페이지 300점대까지만 일단 올려놨습니다. 자, 합산을 해봤을 때 내 점수에 맞는 조합의 아이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를 지금 보고 있다라는 라인 선상을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가군에서는 어느 정도, 나군에서는 어느 정도, 다군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어떤 그 움직임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 390점짜리 이상에서 가군에서는 경희대 의예과부터 부산대 의예과까지 지금 포진하고 있고, 나군에서는 카톨릭대 의예과에서 인하대 의예과까지, 다군에서는 뭐 아주대에서부터 심지어 뭐 서울 가게 돼, 이건 조금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그냥 있는 사실대로 일단은 기입을 해놓은 겁니다. 이 학생들의 또 성향들입니다. 그 다음에 380점, 370점, 360점, 350점, 아까처럼 300점대까지 갖다 놨습니다. 43페이지까지는 우리 아이의 네 과목 100분위 점수를 보면서 일반적인 수험생들이 이 점수대 아이들이 가군에서 제일 지금 현재 한번 관심 있는 대학 나군, 다군 일단 한번 전체적인 스크린과 윤곽을 일단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 자, 조금 더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가군을 하나 특정을 했습니다. 390점짜리가 가군에서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경영을 선택을 했다,
이런 아이들이 나학원에서는 언어대학, 다학원에서는 언어대학을 관심 성향으로 나타났다라는 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380점대다.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 계열을 선택을 했다. 그렇다면 나학원에서는 언어대학, 다학원에서 언어대학. 많이 있는 것도 있고 적게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적게 있는 것은 표본이 그만큼 적었기 때문에 적게 이렇게 지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대강의 어떤 그 아웃라인의 수준의 어떤 가늠을 해보는 참고치로 일단 압축을 해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46페이지까지 인문계에서 300점 이상 300점대까지 일단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지금 330점대, 340점대 이것도 내가 10점 자료를 끊어놨는데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뿌리는 핸드폰으로 받아보시는 자료는 모든 촘촘한 점수대까지 다 볼 수 있게끔 다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자연계 390점 이상대에서 경희대 의예과를 선택을 했다. 가군에서 그럼 나군에서는 고려대 의대, 다군에서는 아주대 의대 뭐 이런 식의 분포가 나타났다라는 거 또 압축을 해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49페이지까지 그러니까 300점대까지 일단 끊었습니다. 50페이지 마지막 최종 결정을 했다. 어떻게 390점대 아이가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경제학과를 선택을 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확률적으로 가장 높았던 게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경제 같은 성대 두 번 꽂고 중앙대 경영학부를 꽂았다라는 거. 이게 이런 쪽으로 이제 맨 마지막에 최종 선택에 대한 결정입니다. 그래서 가군에 나군 다군 어떻게 했다라는 조합을 300점대 52페이지까지 끊었습니다. 여러분 해당 점수대 아이들의 주변 그 수험생들 이런 어떤 관심이 있다라는 걸 체크를 해보시고 자연계 53페이지 390점 이상대다. 경희대 의예과를 넣었던 아이는 나군에서 카톨릭 의대, 다군에서는 아주대 의대 이런 식으로 넣었다라는 거. 이게 380점, 370점, 360점, 350, 340, 330, 310점 56페이지 300점대까지 끊어놓고 해놨습니다. 참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에 자 민감한 부분의 자료지만은 일단 저희도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들 위주로 그냥 공개를 해야 되지 않겠냐. 저희도 내부적인 회의를 굉장히 많이 거쳤는데 그래도 한번 이 정도는 알려드리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종로학원 자료만 보는 거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타사들 자료도 볼 텐데 메이저 주요한 회사들이 보면은 저기 57페이지 종로학원 거는 참고적으로 C사가 종로학원입니다. 저희도 오차 범위를 버스 뭐 오차라고 표현할 수도 없어요. 사실 정확한 정답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로 인해서 편차가 크게 발생한 구간도 분명히 나타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실제 이 회사들의 금년도 거는 아직까지 추정을 못했죠. 아직 발표를 저희가 종로학원이 지금 처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전국에 60만 명의 수험생들은 종로학원 자료뿐만 아니라 이 자료, 저 자료, 학교에서 또 만들어주는 자료 등등을 참고로 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 값이 모두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르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정보일 것 같아서 작년도 같은 경우 서울대 국어교육학과 4점 정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4점 정도.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2점, 58, 0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0점에서 최대 4점 정도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거.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만큼 서울대, 연대, 고대만 집중적으로 좀 신경을 쓰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59페이지 인문계는 4점 정도 발생을 했는데 자연계는 연세대부터 고려대, 서울대까지 크게 8점, 7점까지 나타납니다. 예측치에 대한 점수 차이가 서울대, 연대, 고대권에서는 8점에서 7점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부분. 조심스럽게 여러분들께서는 평균값 정도를 참고치 정도로 좀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저희 내부 스태프들의 회의 결과입니다. 차이가 이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니 이 정도의 차이 정도를 여러분 일단 서울대 연대 고려대에서는 인문계산 4점 정도까지 벌어지고 있구나. 자연계산 8점, 7점까지 벌어지고 있구나. 에버리지 포인트가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61페이지
주요 11개대, 서울대한테 고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 중앙대, 간호학과 같은 게 9점 차이까지 벌어지고 있고 인문계가 9점에서 8점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 자연계는 16점까지 벌어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507점을 저희가 잡았는데 523점까지 바라보는 데가 있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 대체적으로 어디에 수렴해서 의사 결정을 할지를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으로 결정을 좀 해봐야 됩니다. 아, 대체로 이런 정보에 의해서 움직여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절대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교과부터는 대교협에서 발표하는 자료로서만 결정하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 저희도 조금 민감하지만은 회사 이니셜은 제가 도저히 밝힐 수도 없고 해서 요 정도까지만 여러 수험생들한테 참고치료 하기 위해서 일단 공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도 다른 회사들로부터 이거 뭐 양해를 구할 수도 있는 사항도 아닌 듯해서 일단은 그 그냥 A사, B사, C사, D사 정도 있고 C사가 종로학원입니다. 66페이지 서울권 주요 상위권 대학에서 점수 차이 나머지 대학들 홍익대, 국민대, 서울과학기술대, 세종대, 숙명여대 이런 데 뭐 숭실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지도 머릿속에 참고치를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자연계 같은 경우에 무려 한 39점까지 벌어지는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72페이지 의대 치대 한의대도 8점, 6점까지 벌어지네요. 의대 치대 한의대도 뭐 단국대학교, 경상대, 전북대, 충남대 8점에서 6점까지 예측치였던 범위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73페이지 뭐 치대 한의대도 그렇습니다. 74페이지 교육대 뭐 초등교육과 이렇게 나왔고 자 75페이지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자료는 주요 입시 기관들 종로학원을 위시한 주요 입시 기관들의 예측치에 대한 차이 정도가 주요 에이스 대학들은 문과는 4점, 이과는 한 8점 정도 차이가 벌어지고 있고 한 중위권 정도대로 내려가면은 한 10점대까지 벌어지기도 하고 더 조금 인서울권에서 거의 한 턱걸이 수준 정도로 가면은 한 10점에서 20점대 구간까지도 막 크게 벌어지기도 하고 있다라는 것. 해지는 여러분들은 평균값을 참고치로 하시든 아니면 최상위권과 최하위권을 버리고 중간값으로 생각하든 확률적으로 어떤 움직임들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될지를 나름의 어떤 심리적으로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75페이지는 자 각사들의 예측치를 갖다 놓고 실제 종로학원, 종로학평, 한울교육 3사가 가지고 있던 약 한 5만 2천 명의 실제 합격생들의 데이터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예측치는 평균값을 갖다 놨습니다. 예측치에 A사, B사, C사, D사인데 여기서 말하는 종로학원은 A사입니다. 지금부터는 A사가 종로학원입니다. 자, 실제 합격자는 100명을 모집한다라면 80등 정도에서 끄는 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A사, B사, C사, D사 평균값은 거의 커트라인 선에서 조금 더 위에 있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거에 대한 격차가 평균값하고 합격자의 최저점하고 연세대 경제학부 무려 15점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 경영학과, 인문계는 10점대 중반까지도 실제 합격자들의 분포와 예측치의 어떤 그 평균값의 평균값과 실제 합격자들의 그 끄트머리 최저점에 도달한 아이들의 격차가 15점 정도 벌어지고 있다. 그만큼 변수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과들은 대체로 인문계를 보면은 인기학과하고 비인기학과 이게 구분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대충 위아래를 보면 아 어떤 과들이 점수가 많이 격차가 벌어지고 어떤 과들이 좀 좁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될 테고 76페이지 자연계열도 선호하는 학과 중심축으로 보면은 예측치와 실제 합격선의 괴리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좀 밑으로 가게 되면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예측치보다 실제 합격선이 높아지는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77페이지 넘어가고 78페이지 자연계 밑에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시스템공학,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대체적으로 특성화학과라 그러죠. 이런 부분들도 예측치에 비슷하거나 또는 오히려 예측치보다 실제 합격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들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9페이지 이제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쪽으로 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실제 예측치와 그 다음에 그 회사들의 예측치 평균 포인트와 실제 합격자들의 차이 정도가 어느 정도 벌어지고 있는지. 자,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아마 나갔을 겁니다. 한 번만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아마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다 서비스로 만약에 못 받게 되면 뭐 본사 연락 주시든지, 혹시나 아마 예약을 여기 참석하기 위해서 예약을 안 하시거나 뭐 못 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뭐 받아 보실 수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안 되면 나가시더라도 한번 문의 좀 해보시고 그러십시오. 여러분들은 표준 점수만 입력을 시키면 됩니다. 표준 점수만 5개 뭐 6개 입력을 시키고 하면은 100분의 어떤 것만 자동으로 뜨게 될 거고요. 뜨게 돼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의 학과를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서울대학교를 했다. 총점이 800점이고 예상 점수가 535.01 정도가 합격권인데 본인 535점이고 531점 본인 점수가, 합격선은 535점인데 한 3.5 정도 부족하다, 위험하다 뭐 이렇게 판정이 나올 거고, 내려가 보면은 뭐 반영 비율이 어떻고 정년도의 경쟁률이 어떻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이런 것들을 계속 수도시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데들을,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12월 한 20일까지 모의 지원도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모의 지원도 그러면 가군에서는 어디 집어넣어보고 나군에서는 어디 집어넣어보고 다군에서 한번 집어넣어보면은 여기에 대한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예측치로 놓고 봤을 때는 합격을 할 것 같다, 불합격을 할 것 같다라는 판정도 가나 다군에서 나오고, 또 지금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여기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애들이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 모의 지원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그래서 경쟁률이 얼마였고 얘네들의 뭐 평균 포인트가 얼마다, 이런 부분들 계속 받아보실 수 있게끔 해준 게 오늘 여러분들의 저희가 해드린 겁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에게만 이거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아마 이 부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좀 혼란스러워서 아마 그런데, 하여튼 저희 직원들이 다 그 조치를 해드릴 겁니다. 제가 좀 서두에서 지금 행사 시작과 함께 조금 어수선하게 시작을 해서 조금 시간도 좀 끄는 것 같은데, 제가 다음으로 김명찬 소장께서 그렇다라면 이제 합격선 예측 정확하게 좀 한번 들어가 볼 거고, 오종훈 이사께서 금년도 정시 뭐가 바뀌어질 것 같다 대학별로 이런 부분을 짚어드릴 거고, 마지막에 장문선 원장이 펑크학과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런 대학들 한번 이렇게 한번 상향도 한번 해보라, 이런 부분들 마지막 팁으로 각각 한 25분 정도씩 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듣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꼭 수시도 많이 합격하시고 또 정시도 꼭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좀 진심으로 바라고, 저희 종로학원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거 합격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